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센시오 출판 김은성 지음. 사장은 이제 어떻게 말하고 무엇으로 소통해야 하는가라는 부제가 달린 사장을 위한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김은성 작가님은 국내 1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박사이며 현재는 KBS 앵커 겸 아나운서이십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과 교육기관뿐 아니라 정부, 공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도 활발히 강의하고 계시지요. 저서로는 더 센스, 리더의 7가지 언어, 인류 최고의 설득술 프렙,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등 14권의 저서를 쓰셨네요. 오늘은 책의 꼭지 중 눈치 없이 언택트 시대를 어찌 버티랴, 블랙스완을 바라보는 사장의 자세. 이렇게 두 꼭지를 낭독합니다. 눈치 없이 언택트 시대를 어찌 버티랴.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앞두고 고민을 먼저 하게 된다. 만나기 전까지는 부담이 앞서고 만난다 하더라도 어쩐지 위축이 된다. 한편 비대면 만남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직접 만남이든 비대면 만남이든 언택트 시대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센스, 즉 눈치이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가 악수나 접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를 파악하는 장치가 바로 눈치이다. 짧은 만남 속에서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빛을 발한다. 답변과 달변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센스 있게 효과적으로 말하고 응수하는 사람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다. 어찌 보면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눈치라는 단어는 사실 뭔가 부정적인 어감을 풍긴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주관 없이 눈치만 보는 것이 문제지. 적절히 상황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눈치는 꼭 필요하다. 상황과 사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언택트 시대. 우리에게는 건강한 눈치와 센스가 절실하다. 조선시대의 풍속화의 대가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을 보면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익살맞은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훈장 선생님에게 혼나는 아이 옆에서 다른 아이들은 재빠르게 눈치를 보며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친구가 혼나는 것을 보며 나름대로 대비를 하느라 다들 분주한 모습이다. 이 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눈치가 발달한 민족이다.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을 얻어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도 눈치는 한국인들이 가진 슈퍼파워, 즉 초능력이라고 평가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절묘한 기술. 다시 말해 상대의 마음을 읽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읽으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나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사는 설명한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눈치는 일상에서 널리 통용되는 화폐 같은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방 안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읽어내는 기술이라는 소리이다. 실제로 어떤 공간에 들어갈 때 눈치를 본다는 것은 그 안에 누군가와 대화나 교류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핀다는 뜻이다. 하나의 공간 안에는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단서들이 한데 섞여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단서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관찰력, 즉, 눈치가 있어야 한다. 눈치라는 단어를 뜯어보면 사람의 눈을 가르치는 순수한 우리말, 눈과 측량 또는 값을 나타내는 치라는 한자어가 결합된 말이다.
정밀한 측정이 아닌 눈대중에 가까운 의미라 할수 있다. 국어 대사전에서는 남의 마음의 기미를 알아챌 수 있는 재주라고 정의하고, 용례로는 눈치가 없다, 눈치가 빠르다 등을 들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라고 정의한다. 용례로는 눈치가 좀 이상하다, 가고 싶어 하는 눈치이다 등이 있다. 정리해보자면, 눈치란 상대방의 마음이나 자신이 처한 분위기를 그때그때 미루어 파악하고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눈치와 관련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눈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역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말의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와 맥락까지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말뿐 아니라 상대의 행동과 침묵까지도 그 안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눈치이다. 눈치는 공감의 한 유형이라 할수 있지만 정서적 공감보다는 인지적 공감에 가깝다. 정서적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하는 것이다. 즉, 눈높이가 같아져 상대의 처지와 입장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반면에 인지적 공감은 판단과 생각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지금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 또는 점심시간을 앞둔 시점, 누군가에게 업무상 확인할 내용이 있더라도 점심시간 뒤로 잠시 미루는 것이 눈치 있는 행동이다. 이럴 때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치 없다는 소리를 듣게 마련이다. 또 눈치는 상대적으로 비언어적 단서에 의존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 드러내는 말은 내용과 더불어 맥락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말의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때로 말은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어서 의도나 의미는 정반대인 경우도 흔하다. 그에 비해 비언어적 단서는 사람의 심리를 은연중에 내비친다. 예컨대 대화 시 팔짱을 끼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의견을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손가락 장난을 친다는 것은 대화가 지루하다는 의미일 때가 많다. 만약 누군가가 소매를 걷어올리고 성큼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면 강한 의견이 있거나 논쟁을 하려는 징후라 할수 있다. 시선을 맞추면서 손으로 턱을 괴는 행동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며, 다리를 흔들고 손톱을 물어뜯는 경우는 불안감을 나타낸다. 물론 이런 비언어적 단서들이 언제나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언어적 단서와 비언어적 단서, 상황과 분위기를 종합하여 그 사람의 심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눈치이다. 눈치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작동하는 기제로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한다. 건강한 눈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행동까지 포함한다. 눈치는 특히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한다. 그렇기에 상상치 못했던 날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뉴노멀, 언택트 시대의 리더가 겸비해야 할 진정한 능력은 센스, 즉 눈치이다. 눈치라는 개념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다.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고 힘을 합쳐 생존을 도모하던 순간부터 눈치는 필요했다. 대표적인 것이 사냥과 채집이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위치와 상황뿐 아니라 동료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원시 인류의 가장 큰 화두는 생존이었다. 자신을 보호할 특별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보다 몇배큰 동물과 맞서기 위해서는 민감한 눈치가 절실했다. 자연환경 또한 경외의 대상이자 일상적인 불안함의 근원이었다.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 재빨리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뇌진화론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처음 판단할 때
나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만약 들판에서 식량을 채집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와 다른 것이 빠르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망가야 한다. 이 시절의 DNA는 우리 안에 축적되어 지금도 인간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정리하자면 눈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기제라면 불안은 살아남기 위한 정서적 반응이다. 눈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불안은 일단 회피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끈다. 현실에서는 이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눈치의 노하우는 점차 축적되었을 것이다. 집단의 리더가 생겨나고 리더를 중심으로 정보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며 권력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피지배자와는 자연스럽게 지배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 눈치가 빠른 자들은 권력 서열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으리라. 블랙스완을 바라보는 사장의 자세.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를 떠올려 보라. 이름 그대로 눈처럼 희고 우아해야 할 새가 칠흑같이 어두운 검정 깃털을 드리운 모습을. 블랙스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서양 고전에서 사용한 용어였다. 그러다가 17세기 한 생태학자가 실제로 호주에 살고 있는 흑조를 발견함으로써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월가의 투자 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한 저서 블랙스완을 통해 이 용어를 일반에 널리 알렸다. 그는 설명하기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는 블랙스완의 존재 가능성을 결코 알수 없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번도 상상치 못했던 세상, 그동안 굳건했던 기준과 원칙들이 한순간에 멈추고 뒤바뀐 세상이다. 블랙스완의 존재가 그렇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은 결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는 알수 없다. 직접 부딪히며 결과로서 맞닥뜨리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언택트 시대이며 언택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의 시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최근 모 병원장을 만나 식사를 하며 들은 이야기인데 동네 의원들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병원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유행했던 감기, 식중독 등의 질병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병원장인 그분도 지금껏 1년에 한두 번은 꼭 감기를 앓았는데 워낙 건강에 신경을 쓰다 보니 올해는 감기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공장이 멈추고 화석 연료 사용이 줄어들면서 대기 환경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석 결과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또한 가지 긍정적인 결과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를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었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의 속도를 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업에 미치는 흐름은 크게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인텔리전스로 요약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효율적 공장 시스템을 말한다.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의 생산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디지털 인텔리전스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가야 할 방향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속도가 더 빨라졌음은 분명하다.
코로나가 불러온 마지막 긍정의 변화로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꼽고 싶다. 앞선 두 가지가 거시적 내용이었다면 이는 미시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다. 예전에는 정해진 일상 속에서 남들이 형성한 트렌드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나만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확보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고 스스로 묻게 된 것이다. 나와 취미와 성향,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여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언택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는 나와 소통하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졌다. 더불어 관계의 다이어트, 관계 리세팅이 가능해졌다. 사람을 사귀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거나 인간관계가 넓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마당발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마당발이라 해도 진정한 인맥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인류 문화학자 로빈 던바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 최대치는 15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용량 이상의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물론 만남을 통해 얻어지는 것도 있을 테지만 깊이의 한계가 있었음은 사실이리라.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관계, 정말 원하는 관계를 리세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를 계기로라는 사고방식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다. 변화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 위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변화의 시대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기보다 뉴 노멀이 말하는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향후 더욱 강력한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은 분명하다고 과학자들은 조언한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우리 일상을 불안으로 덮칠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선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힘이 앞으로 마주할 어떤 혼돈의 시기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